첫 방송입니다. 예, 첫 네. 방송이에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송인 김태진이고요. 네. 저는 시사평론가 오창석입니다. 네. 네. 저는 TBS를 책임지고 있는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안 친하고요. 네, 오늘 첫 방송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떤 신선함 속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맞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오늘 이제 아침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뭐 어젯밤부터 나름 뭐 준비를 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왜 늦은 거예요? 왜? 9시 생방인데 8시 50분에 오는 거는 이제 어떤 각오입니까? 아, 해군이거든요. 예? 10분 전 내기만 하면 됩니다. 방송도 늘 10분 전 내기고. 네, 우리 또 사실 뭐... 어제 오늘 방송을 위해서 네. 일찍 잤습니다. 네. 아, 일찍 12시 반에 인스타그램 스토리 올렸던데? 그때 잔 거예요. 아, 그때 네. 잤어요. 굉장히 일찍 잤는데. 예. 네. 아무튼 뭐 워낙 베테랑이니까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너무 기대가 되고. 사실 네. 8시 예. 반에 저희를 부르신 이유가 저희 셋이 좀 친해지자라는 약간 의미였잖아요. 근데 나 혼자 왔어, 전혀, 8시에. 네, 친해지기는 그냥 저 굉장히 어색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 좋습니다. 뭐 하다 보면서 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맞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고 다 같이 이제 친해지자는 뭐 그런 네. 의미고. 간단합니다. 저희 프로는. 저희가 퀴즈를 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 그냥 맞추기만 한다고 해서 뭐 기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선물을 저희가 드리겠다는 거 예, 말씀을 필요하죠. 네.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우리 조연아 아나운서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좋습니다. 일단은 네. 총 10문제가 나가고요. 문제다 가장 빨리 맞힌 분에게 일단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 중간에 저희의 또 권한이 있어요. 네. 뭐 굉장히 댓글들이 좀 신선하고 뭔가 재미있다, 재치 있다면 저희들이 또 그렇게 쏘겠고요. 그리고 네. 제작진이 추첨을 통해서 또 재미있는 오답자나 정답자에게도 저희들이 선물을 드리는데 네. 자, 상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무려 50명에게 와~ 네. 아니 여기에다 다 제작비를 쓰나 봐요. 이 지금 동접자가 26,000명인데 26,000명 중에 딱 50명에게 예.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있냐면 왓챠 프리미엄 아하 1개월 이용권 30명 이게 그 12,900원 정도 해요. 네. 요거를 30분께 드린다고요. 그리고 오케이. 아 이거 되게 중요하죠. 먹는 거 중요합니다. BH 프라이드 치킨 콜라 세트. 아 요건 17,000원 상당. 네. 그리고 예. 스타벅스 카페모카 아 요건 5,000원 상당 네네 아~ 그래서 왓챠가 30명 치킨이 10명 네. 스타벅스가 10명 이렇게 총 50명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일 먼저 정답을 올리시는 분은 무조건 선물을 받아가신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뭐 재미있는 오답이라든지 저희를 좀 웃겨주시면은 저희가 선물을 임의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오창석 평론가는 뭐 원체 네. 척척 박사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제 네. 생방 중에 그런 척 해야 되죠. 아 그래요? 네. 좀 모르는 질문이 와도 아는 척 얘기를 해야죠. 이게 좀 방송용으로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중간 뽀록이 날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뽀록이 나면 딴 얘기 할 겁니다. 아마. 굉장히 자연스럽게 딴 얘기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어찌됐건 뭐 시사 프로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좀 그렇죠. 어떤 개인적인 각오를 좀 한마디 들어봅시다. 아 빈틈없이 설명을 좀 잘하겠다. 설명을 잘하고 싶다. 속이면이나 그런 거는 뉴스 공장 보시면 되고요. 겉에 있는 표면적인 이유를 제가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조연아 아나운서도 네. 뭐 TBS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예, 좀 각오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죄송 네. 잠깐 하자면 네. 주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기분 좋은 토요일 일요일 조연합니다.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고요. 4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나 개인적인 홍보 이런 거 좋아. 네네네. 네, 4년 넘게 해야죠. 4년 넘게 시청자들이 모르기 쉽지 않은데. 네네. 아니, 주말 처음 들었네요. 아니, 오늘 처음 봤는데 이렇게 말 함부로 하시네. 이런 분위기는 말 함부로 하죠. 아 그래서 이렇게 야생 복장을 저희들이 예. 어쨌든 그리고 저희 더룸 제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네, 더룸 진행하고 있고 또 구호구호쇼도 그냥 네. 여기저기 알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알을 박아보려고 나왔어요. 아나운서 조연합니다. 아나운서 치고 박아버린다 뭐 이런 얘기는 되게 신선하네요. 예, 좋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인 홍보는 잠시 뒤로 하고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KBS ETV 연중 라이브 저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타사는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아, 타사는 좀 그런가? 예. 화무 아침 9시 짤짤 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의 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뭐 화이팅! 가운데 계신 분 살 빠져서 못 알아봤어요. 뭐 네. 이런 것들. 서론이 길대요. 그래요. 네. 빨리 좀 퀴즈를 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간단합니다. 저희가 퀴즈를 바로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댓글창으로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굉장히 많이 있고요. 방송 끝날 때 당첨자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네. 첫 번째 문제는요. 시사 인물 영역 준비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좀 몸풀기 차원에서 저희가 연습 퀴즈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문제 제가 드리겠습니다. 연습 퀴즈입니다. 요건 목숨 걸고 푸실 필요 없어요. 연습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문제 나갔죠? 누구일까요? 댓글창으로 제일 먼저 정답 올려주시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르기 쉽지 않죠. 다만 이제 이 조합이 이제 아침 공복에 보긴 좀 힘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조합이 돼 있어요. 네. 정답이 지금 올라오고 있나요? 자 여러분들 바로 나왔네. 네, 바로 올라오네요. 야, 예, 바로 정답 나왔고 김어준 네. 바로 말씀해요. 제가 예. 말했네요. 아, 괜찮아. 뭐, 네, 몸풀기 퀴즈니까 네, 네, 예. 네. 김어준 정답 맞춰주신 우리 블루문님 선물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몸풀기 문제 예. 김오준도 있네요. 김오준 네 그리고 털보 네. 예. 본명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요? 그럼요. 그렘린 와닿네요. 저런 분들한테 선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류미리는 뭐죠? 류미리는 이분은 그 기자분 아니세요? 네, TBS? 네 맞습니다. 그래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좀 뭐 오답 굉장히 재밌는 네. 거 맞습니다. 아 오답 중에 김정은은 너무하다. 예, 아이 그런 뭐 이런 건 좀 그렇고 뭐 프라임 예 아니고요. 네.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그럼 퀴즈 내볼까요?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긴장하시고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총 10문제 준비했는데 어디까지 갈런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시겠습니까 두 분? 네. 생각보다 이분을 알아보기엔 쉬울까요? 이게 바로 알아볼 것 같은데요? 저도 전 눈만 봐도 알 것 같고 네. 입만 봐도 알 것 같고 자 제일 먼저 정답자 어떤 분이 올려주실지 저희들이 녹수자님 나왔어요. 아닙니다. 녹수자님 아니고 녹수자 위에님 한프로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계속 자, 올라옵니다. 그 뒤로도 이제 빡 올라옵니다.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지금 오답 김은국 있었고요. 노엘 누굽니까? 노엘. 조연아는 접니다. 조연아는 조연아. 아이유 나왔습니다. 네, 네. 예. 저 닮은 사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자, 정답. 누구죠? 그런 사람이? 황 팀장님이 배신자라고 써놨네요. 뭐 이분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홍준표 님의 딸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노현정 씨도 나왔고요. 예. 국회의원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또 최근에 장제원 네? 의원과 또 신경전이 있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후보로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2018년에 네. 이제 재보궐선거에 처음에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2020년 총선에 처음으로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이죠. 그 전에 예. MBC 뉴스데스크 9시 뉴스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나와서 공천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홍준표 당대표 시절 공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홍준표 개로 분류가 되고 있었죠. 그러다 개라는 거는 이제 야이죠, 야이. 그렇죠. 홍준표의 그 아이. 개파라고 정확하게 예. 발음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이. 깜짝 놀랐네. 홍준표의 그 표현을 제가 예. 아무리 유튜브지만 그렇게 쓰지 않겠죠. 지금 무리 쓰던 줄 알았어요. 발음 좋아가지고. 네. 마음속에 뭔가 있긴 하겠지만 예. 어쨌든 홍준표 개파로 분류가 되고 있죠. 네. 아, 이 정도면 다 네. 최고위원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발언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답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정답 뭐 공식적으로 발표 합니다. 정답은 배현진 맞습니다. 의원이었습니다. 예. 지금 뭐 입만 봐도 눈만 봐도 많이들 정답을 맞춰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오늘 첫 번째 문제라서 좀 쉽게 예. 하신 것 같아요. 제작진분들께서. 약간 좀 몸풀기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그 장제원 의원이랑은 어떤 신경전이 있었던 거예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제원 의원 아들 이제 래퍼 로엘군. 네. 네. 뭐 본명은 장용준 씨인데 사실 수차례 지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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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등등 있었는데 이게 반복된 거죠. 최근에는 집행유예 기간이었죠. 또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또 무면허 운전해서 음주운전해서 경찰 후두부를 가격하는 길거리 강남에서 UFC를 진행하다 보니까 배현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했었죠. 비판을 했더니 장제원 의원이 전화로 그러면 되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보통 이제 두 사람의 전화잖아요. 예. 배현진 의원이 흘린 거죠. 개인적으로 본인이 한 명 흘려준 게 아닌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그 노엘 그분은 네. 지금 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아까 뭐 댓글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오늘 예 정확하게 또 뉴스 기사가 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 지루하다는 댓글 있네요.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지루해요? 저희가 지루한가요? 우리가 지루해요? 그런 의견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두 번째 문제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 문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지금부터는 조금 더 난이도를 저희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조연아 아나운서가 여러분들께 직접 출제합니다. 아, 네. 자 최근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제 유력 대선 후보의
뿅뿅뿅에 적힌 이 왕자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 저희도 이거 좀 적을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요거 아,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아하. 그렇다면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뿅뿅뿅을 성냥개비로 표현한다면 최소 몇 개가 필요할까요? 뭔 말이야? 잠깐만. 그러면 뿅뿅뿅을 맞추는 게 아니라 뿅뿅뿅을 네. 성냥개비로 획수를 맞춰주셔야 맞습니다. 됩니다. 맞습니다. 밭 부러뜨리거나 굽히진 않아야 되고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손바닥 올려주셨는데 손바닥이 아니라 손바닥을 획자로 성냥개비로 표현한다면 예. 최소 몇 개가 필요한가?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이런 퀴즈 프로 많이 진행하잖아요. 누가 네. 하나 오답 올리면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쫄르륵 올라와. 지금 정답 올라온 것 같은데요? 손가락 다섯 개는 뭡니까? 손가락 다섯 개랑 우리 모두 알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문제를 내드릴게요. 지금 약간 네.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예. 잘 들어보세요. TV 토론에서 유력 대선 후보의 이 뿅뿅뿅에 적힌 왕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 뿅뿅뿅을 성냥개비로 표현한다면 최소 몇 개가 필요하지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손바닥이란 글자를 성냥개비로 우리가 만들어봐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죠. 누가 하나 오답 올리니까 계속 오답 올라오잖아 지금. 진정하시고 잘 예. 한번 생각해보세요. 직접 해보세요. 네네, 지금 답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손바닥에서 시옷을 만들려면 두 개가 필요해요. 왕자 네 개 아니라고. 아니 418개는 뭐야? 왕자 네 개 아니라고. 418개는 뭐 손금이야? 뭐야? 자 여러분, 예. 자 손바닥 제가 알려드. 드리고요. 요거를 성냥개비로 네. 어떻게 예. 해야 몇 개가 나올까요? 요거를 계산을 잘 정답 나왔어요? 오케이. 네네. 정답이 진지하게 나왔군요. 네네. 좋습니다. 정답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몇 개죠? 19개입니다. 예. 네. 19개가 정답이었고요. 네. 아, 뭐 네 개, 27개, 22개. 아, 보기 좋게 다 탈락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계산을 안 하시는 거죠. 네. 굉장히 창의적인 댓글 하나 있었어요. 뭐요? 식빵 플러스 1이라고. 예. 18+1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 예. 아니, 요즘에 근데 방송하시는 분들이 요거 되게 패러디를 많이 하시더라고. 네. 해보셨어요? 뭐 며칠 동안 방송하시면서 뭐 적어봤어요? 저요? 라디오만 나가가지고 최근에 할 일이 없었는데 TV 나가서 자칫 잘못하면 시사평론가 잘립니다. 그러니까 그래. 예능에서는 할 수 있는데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렇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랬었죠. 나도 뭐 오늘 할까 하다가 네. 그냥 첫 방송이니까 그냥 좀 안전하게 가자 네, 이런 네. 차원에서 뭐 안 했는데 예. 아 그럼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뭐 어떻게 해서 그려진 왕자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뭐 본인들이 발표한 것도 있는데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적고 어떻게 해서 적게 됐다고? 부적 같다. 부적이죠. 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예. 부적처럼 쓴 건데 중요한 건 이제 해명이 너무 어이가 없었죠. 해명이 조금 유치했죠. 네, 지지자들이 써준 거다. 안 지워졌다. 김용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손가락만 씻어서 네. 손바닥을 못 씻었다. 이거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손만 씻습니까? 물론 이제 손가락만 씻어도 그렇죠. 의미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에 네.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셔야 되는데 그럼요. 손가락만 씻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리고 누가 이거 실험을 해봤는데 유성 매직으로 썼는데 네. 지워지더라고. 네, 그 알코올 세정제하고 지워지더라고. 네. 예, 알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이제 제일 먼저 정답 19개 맞춰주신 예. 분이 닉네임 한나방님이 아, 근데 저 지금 되게 분노의 댓글을 봤어요. 어떤? 두 분의 미모가 너무 뛰어나서 예. 제가 죽는다고, 제 미모가 죽는다고. 진짜로? 아, 그런 어디, 일이 없는데. 그런 댓글 있었어요? 아, 지금 모자를 쓰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자주 봐주세요. 네. 그래요, 예. 네. 모자에 무슨 죄가 있을까? 인간적으로, 아니 근데 인간적으로 뭐 저희가 뭐 엄청나게 빼어난 미남 미녀는 아니지만 네. 짤짜리 쇼라든지 뭐 뉴스 공장 보시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상큼한 네. 그런 비주얼이 아닐까. 아니 네. 상큼함을 제가 담당을 해야죠. 예. 무슨 담당? 아니 그래도 나도 뉴스 공장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 상큼하지 않나. 뉴스 공장에 딱 한 사람만 한 사람만 했을 때 증명사진으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예. 아니, 두 분의 자신감이 참 네. 그래요. 대단하네요. 예. 우리 의상 가지고도 많이들 질문 주시는 아, 것 같은데 예. 네. 의상 컨셉은 간단합니다. 에버랜드 퀴즈 탐험 시사의 세계 신비의 세계 느낌으로 갑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우리 오창석 씨가 전해주시죠. 네. 아, 다음 저희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다음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 네 글자 단어를 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요거 시사 추리 영역입니다. 네. 네 글자예요, 네 글자. 요게 왜 시사야, 근데? 이거 그냥 아재 개그 아니야? 시사 추리 넌센스 아재 개그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요 그림을 보고 연상되는 네 글자 네. 단어고요. 아, 뭐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그런 단어고 뭐 이런 선거 때마다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아하. 네. 뭐 알바하시는 분들은 네. 누구나?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아, 중요한 힌트였어요. 자, 땅콩 회양 아니고요. 사도세자 아니고요. 사도세자. 윤카라루. 자, 오케이. 지금 정답 이미 나온 것 같은데 네. 재밌는 오답도 한번 볼게요. 세종대왕. 아, 역시 아닙니다.
국정농단. 자, 이 사진을 보고 국정농단을 어떻게 떠올릴 수가 있나.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쭉쭉 나오고 있죠. 석종대왕은 뭐야? 석종대왕. 화천대유. 아, 네 글자 다 나오고 있죠. 똥 싸는 중 뭐야. 예. 아, 그런 개인적인 TMI는 네. 그래요. 안 남기시는 걸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창 보시면서 아 이게 왜 정답이겠구나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답 거의 나온 것 같은데요. 바로 발표할게요. 정답자 네 발표해 주시죠. 자 그럼. 정답은요 최저임금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정답 맞춰주신 분 YUN 하루하루님입니다. 맞습니다. 네. 최저임금이 현재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얼마예요? 나 몰라 진짜. 아 근데 우리 최근에 몰라. 최저임금을 네. 받아보고 일한 적 있어요? 나는 없어. 진짜로. 아니 순간 있으면 좀 슬플 뻔했어. 방송을 몇 년 하셨는데. 저희는 약간 좀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하여튼 뭐 몰라. 하여튼 몰라. 얼마예요? 말 조심할래. 당황하시네요. 말 조심할래. 네. 예.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8,720원입니다. 8,720원. 네. 근데 이게 난 진짜 궁금한 게 매번 네. 선거 때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거기서 네. 틀리면 이제 막 보란 듯이 공격하잖아요. 네네. 요런 거를 뭐 선거 출마해 보신 입장으로서 네네. 항상 외우고 가요? 외워야죠. 외워요. 네. 왜냐면 이제 결국은 국민 생계가 직결된 부분이어서 알바만 해서 한 달 동안 얼마나 벌고 그 돈이 고정 지출로 나갔을 때 남는 소득,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때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현재 최저 임금은 8,720원. 꽤 오른 거죠? 꽤 많이 올랐죠. 꽤 오른 거죠. 아, 문제가 어렵다는 또 댓글도 있네요. 문제가 어렵다고요? 쉬운 거로 내달라고. 이거보다 쉬울 수가 있나? 아, 그 다음 문제는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최저 임금 누가 50억이라고 얘기를. 아 야. 자 댓글 창에 어느 정도의 상도는 네. 우리가 지키는 걸로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그 정도 퇴직금 못 받습니다. 자, 최저임금 50억, 이거 굉장한 네. 뭐 풍자네. 예, 네. 좋아요. 아, 네 번째 문제는 되게 쉬워요. 예, 문제는 요거는 이번에는 시사 언어 영역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제 바로 드립니다. 네. 다음 낱말 퍼즐 중 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1번에 해당하는 힌트 한땡 갑인데요. 요거는 이제 사람 이름이고요. 힌트 리틀 DJ로 불린 분이고요. 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2번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건데 세 번째 글자가 대자예요. 너무 쉽다. 예. 아. 자꾸 배현진이라고 왜. 아니, 네 글자라고요. 예, 아깝고, 몰려오셨나? 아깝고 많이 몰고 계시네. 네. 자, 정답은 지금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저희 네. 오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나왔고요. 이거 뭐 뉴스에서 뭐 하루가 뭐다 하고 요즘에 뭐 계속해서 천 네. 번씩 나오는 그런 핫한 주제잖아요. 회사 이름이죠. 네. 자. 아, 담보대출 나왔습니다. 담보대출. 담보대출. 아, 사선 국회의원 한담갑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어허. 화장대유 아니고요. 네네. 예, 고발사주도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아니고요. 네. 네. 곽천대유는 뭐야? 아, 화나대유. 네. 화나대유. 화천대갈 아니고 돌굴러가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잠이 좀 들 깨신 것 같아요. 재미있는 오답이 뭐 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 화랑대요. 예. 재미있는 오답이. 입춘대길. 네. 어. 십전대보. 네. 근데 내가 저기 TBS 처음이라가지고, 그러니까 TBS 유튜브는 처음이라서 되게 오랜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일본말 써도 죄송해요. 겐토가 안 쓰네. 어디까지 읽어도 되고, 어디까지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저도 잘 몰라서 알고 있어요. 국힘 몽땅 이런 거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유튜브 지금 프로그램을 하는 거 처음이에요. 네. 아, 그래요? 저만 유튜브에 많이 노출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세요.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네. 읽어도 되는 네. 건지를 네. 모르겠어요. 이게 서바이벌이거든요. 읽고 실수하면 그냥 날아가면 돼요, 이렇게. 아, 네. 근데 저는 날아갈 일이 없어요. 아, 그러네. 소속이니까. 두 분이 날아가시면 돼요. 아, 부럽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아나운서 일단 2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께서 제가 2주하고 그 다음에 저희 선배님도 나오시거든요. 예. 네, 제가 그냥 제대로 알아 봐가보자고. 이거 뭐 잘하면 또 계속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응원 네. 많이 부탁드리고요. 응원 부탁드려요. 예. 오답으로 뭐 성산대교, 네. 청년대출. 이응님이 곽천대물.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는. 우리의 꿈이죠. 자, 네. 정답 발표하고 네 정답자도 네. 발표하죠. 정답은? 네. 화천대유였죠? 네. 예, 정답자 제일 먼저 최초의 정답자는요. 나름
나름님이셨습니다. 네. 선물 어떤 거 갈지 잠시 뒤에 발표하겠고요. 오늘 이제 선물 총 50분 드리는데 저희가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50분 다 발표 못해요. 방송 말미에 최초의 정답자는 발표하고 그 이후 또 그 외의 정답자들은 오늘 커뮤니티 네. 저희 또 TBS 공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8시 19분 37초가 흘러가고 있고 10문제 준비했는데 4문제 정도 풀어봤어요. 네. 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뭐 어때요 지금? 지금 뭐 이제 아무것도 네. 맞춰보지 않은 거 나서는 잘 된 거 있는 것 같은데요? 오답 너무 재밌는 거 나왔네. 뭐 나왔습니까? 모텔 대실. 네. 아 모텔 대실. 네. 모텔 대실비는 얼마인지 압니까? 제 사실은 좀 시간당도 다른데 좀 무한대실 같은 경우 이제 5만에서 6만 원 사이. 무한대실은 뭐예요? 네. 한 12시간 정도. 아침에 가서 저녁에 나오는. 무한대실. 6시간 정도 부동산 3, 4만 원 정도 하죠. 되게,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글쎄요. 이제 시사평론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현상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아, 저희도 좀 배워야겠다. 제일 최근에 이용해 본 적이 언제예요? 제일 최근에 이용해 본 적은 한 달 전쯤에 네, 시사평론가다 보니까 시사평론가는 모텔을 가. 시세를 알아야 돼. 시세. 시세. 시세평론가네. 환율 시세를 알아야 되지만 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도 알아야 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의 미래. 작년에 또 출생아 수가 굉장히 적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또 저녁에만 생산되는 법이 없어요. 예. 낮에 또 생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시세를 예. 알아보기 위해서 환율 시세, 금 시세, 대실 시세 다 알아야 됩니다. 예. 혼자 간 거죠? 그럼요. 시세 평론가로서 시세란 시세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나름 물가잖아 이것도. 아 그럼 예, 물가죠. 예예. 예. 네. 아, 옷장 대실이라고. 옷장 대실. 옷장 대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호텔도 대실했습니다. 아 호텔도 대실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네. 워낙 숙박이 안 되다 보니까. 데이 패키지 막 이래서. 네. 그래서 낮 동안 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창석 씨 집에 냉장고에 네. 뭐 주스 이런 거 되게 많던데. 주스.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하는 크기보다 조금 작은. 그러니까. 크기에. 네. 그리고 처음 보는 상표. 그렇죠. 비타오백과 녹차. 이렇게 예. 좀 들어가 있었죠. 아니 저거 예. 못한다고 하면 저거 못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진짜 모르는 이야기라서 네, 아 그래요? 저거는 모르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제가 막으로 드리고 굳이 안 알려주셔도 돼요. 네네네. 네. 어쨌든 저 혼자 일단 품위를 지키도록 그래요. 네. 혼자는 어쨌든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가만히 있을게요. 네, 비타오백 병 아니고요 캔입니다. 네. 예. 자세히 보면 막 비타 700 패배 막 이런 거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말 조심할게요 저도. 다섯 번째 문제 준비했고요. 이번에는 진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한 문제거든요. 네. 이름하여 국감탐구 영역을 준비했는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요 영상을 정말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한 프레임도 놓치지 마시고 네. 문제를 한번 잘 집중해서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여드립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을 제 기억에는 대한민국 검찰 사상 전무후무한 검찰이라고 좀 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아직 문제 안 드렸습니다. 일단 영상에만 집중해 주세요. 윤석열 검찰 검찰권 하나를 가지고 자 아직 문제는 안 드렸고요. 영상만 일단 집중해서 보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조연 아나운서 문제 바로 드려볼까요? 네. 영상 잘 보셨죠? 저희들이 이제 아직 문제를 안 드렸기 때문에 문제를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집중해서 보셨다면 다 아는 문제. 방금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요? 이게 뭐야 이게 몇 명이 등장했냐? 집중해서 봐야 돼요. 몇 명이 등장했습니까? 네. 자 무조건 그냥 손 하나라도 등장한 사람 다. 자 방금 영상에 등장한 사람 모두 몇 명일지 여러분들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면 그냥 찍으세요. 자 숫자로만 네. 6번 3번은 뭐야? 명수로 해야죠. 네네. 몇 명일까요? 죄송한데 두 명 아니에요. 두 명 네.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어렵다. 아이, 좋아. 좀 더 위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자. 8명까지 나왔는데 8명보다는 적고요. 아직 나왔다. 이거는 그냥 막 그냥 찍는 거. 찍기로 맞추셨네. 던진 거. 지금 일단 그 네. 영상 속 주인공이라고 하면 두 명이 맞죠. 그러나 그렇죠. 손 하나라도 등장한 신체 부위가 하나라도 등장한 모든 분들의 명수 도합을 총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정답을 저희가 발표할까요? 정답은요. 정답은 7명이었습니다. 자, 정답자 쌍선별
티비님께서 처음으로 맞추셨습니다.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왜 7명인지 지금 어이가 없어 하실 것 같아요. 네, 어처구니가 없으실 것 네. 같은데 저희가 7명이 왜 7명이었는지 정답 화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을 동그라미가 쳐지고 있죠? 한 명 한 명? 제 기억에는 대한민국 검찰 사상 전무후무한 검찰이라고 좀 봅니다. 영상 보고 계시나요? 자, 지금 윤석열 검찰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윤석열 네, 검찰 검찰권 하나를 가지고 정답 예 7명이었습니다. 자, 예 여러분 미안해요. 그러니까 정답을 두 명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화면 속에 이제 화자는 두 명이죠. 네. 스피커들은 그렇습니다. 두 명인데 마지막에 카메라 들고 움직인 아저씨 한 명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감독님까지 포함해서 총 7분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감 탐구 영역인데 사실 예. 시각인지죠. 네. 네. 그렇죠. 시각인지 동체 시력까지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뉴스를 많이 볼 텐데 네. 저런 자료 화면만 봐도 저게 언제적인지 대충 알아요? 일단 마스크 쓰면 최근 2년에 마스크 쓰고 얘기하면 최근 2년 그렇지. 되고 예. 대신에 마스크를 썼을 때 누구랑 말싸움을 하고 있느냐 이거 보면 이제 연도 추정이 좀 가능하긴 하죠. 네. 그리고 상대편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느냐 지금 반대편에 이제 장관이 만약에 앉아 있었는데 장관이 올해 임명됐으면 적어도 작년 아닌 거죠. 2021년입니다라고 적어도 맞춰볼 수가 있는 추정을 하는 거죠. 네. 네. 약간 좀 사짜 느낌이 나서 일단 틀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요. 예. 근데 저기 보면은 지금 우리 뒤에 이제 몇 명이 앉아 있었잖아요. 한 4명 정도가 지금 보였는데 네. 그 카메라 움직이시는 분 말고 그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보좌관들 보좌진들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사 기자분들 들도 앉아 있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국정감사니까 이제 공공기관에서 직원분들이 나와서 공무원들이 뒤에 또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국정감사 준비를 굉장히 빡세게 합니다. 네. 빡세게 하고 보좌진들은 자료를 너무 다 잘 만들어서 넘겨두고 네. 뒤에서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영상은 법사위 국감 현장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 대표님도 어제 네. 네, 출석을 하셨거든요. TBS 대표님이? 예, 예, 예. 이강택 대표님? 예, 예. 진짜요? 왜 출석하신 거예요? 아니 뭐 출석하셔야죠. 잘못했어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죠. 예, 예. 아 그냥 뭐 이런 가끔. 그럼요, 그럼요. 부르면 출석해야죠. 네. 나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지금 일단 던져보죠. 아, 그래요. 아 제가 좀 전에 네. 제가 MC 권한으로 이분께 선물 하나 드릴게요. 제이선영님이 네. 재미 없는데 이 프로 왜 하는 거예요 하셨거든요. 제이선영님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제이선영님. 아,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봐주면 제가 진짜 재밌게 할게. 첫 방송이니까 재미 없을 수도 있잖아. 예. 제이선영님에게 치킨 하나 쏠게요. 우리는 모든 분들 좋아요, 품고 좋아요. 갑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원래 첫날에 요런 퀴즈가 나갑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약간의 어떤 네. 맛보기예요. 예, 우리가 수준이 낮아서 요런 쉬운 퀴즈를 그렇죠.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신선함을 드리기 그럼요.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지금 네. 시간 9시 27분 흘러갑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흘러가고 있어요. 딱 절반 왔습니다. 네, 상품 소개 다시 한번 상품 소개 다시 갈까요? 상품 소개? 네네. 네. 이때 좀 제 이름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깨알 홍보 계속 해야죠. 오케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네. 아나운서 조현아고요. 예. 여름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저녁에도 나 예, 저는 KBS 예? ETV 연중 라이브 함께하고 있고요. 아니, TV 속에서 하나 방송은 예. 네. 뇌출혈 진단비 1,000만 원 상해 사망 및 80% 이상 후유장 해 씨 1억 원을 일시금 보장합니다. 보험 광고하는 그 새끼예요. 예. 보험 광고하는 그 새끼입니다. 네. 예. 오케이 계속.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예, 예. 자, 무려 50명에게 팍팍 쏘겠습니다. 저희들이 왓챠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30명 드리고요. 그다음에 BH 후라이드 치킨 콜라 세트 치킨 10명, 스타벅스 카페 모카 10명 저희들 총 50명에게 드리고요. 가장 빨리 맞힌 분에게 또 상품 지급 드리고요. 방송 중간에 아까 또 태진 씨가 바로 또 이렇게 권한으로 선물 쏘셨잖아요. 중간중간 드릴게요. 네, MC 권한으로 선물 쏘겠고요. 예. 제작진 분들도 또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대한항공 때 얘기 많이 들었겠네요. 이게 사실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몇 년 네. 됐잖아요. 지금까지 어디 이제 회식을 가면은 예. 꼭 이렇게 아저씨 분들께서 아재 감성이잖아요. 그 대한항공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재미가 없다는 거. 네네. 네, 그만하세요. 별로 좋아할 만한 얘기는 아닌 거고. 아니 근데 저는 좋은 게 사실 제 이름이 되게 평범한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분 덕분에 제 이름이 한 번에 각인이 돼서 사실 그래요. 저는 좋아요. 예. 아니 우리 저기 집에 있는 와이프가 네. 지금은 퇴사를 했는데 대한항공 승무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비행기를 탄다는 소식이 들리면 네. 이제 승무원들에게
뭐 떨어지는 그런 게 있나 봐. 예, 그거는 제가 다음 방송 때 말씀드릴게요. 아, 좋겠다. 요거는 아, 이거 큰 뉴스 날 수도 있는 네네. 건데 다음 방송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 불호령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 예. 유병이 떨어지는 게 있었어야 돼요. 다음 주에 나 없는 거 아니냐?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오케이, 네. 여섯 번째 문제. 이번에는요, 시사 문화 영역이고요. 네. 역시 조연아 아나운서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초성을 보고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창작자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때 가장 경쟁력 있는 컨텐츠가 탄생할 수 있다면서 이거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인지 초성으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초성 나가죠? 네, 바로 아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초성으로 지금 다섯 개의 초성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벌써 나왔어요? 네. 와. 요새 이거 진짜 핫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 뭐 교양, 예능, 막론하고 다 나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예, 어디 가든지 요겁니다. 자, 벌써 나왔어요. 아, 이거는 좀 쉬웠다. 네. 네.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수많은 나라에서 1위를 했는데 유일하게 인도에서만 1위를 안 했었거든요. 왜냐? 인도 영화는 춤을 춰야 돼, 무조건. 근데 인도에서도 지금 1위를 차지했대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입니다. 예. 네. 아. 자, 바로 정답 뭐 발표할까요? 오케이. 뭐 바로 정답 나왔어. 김태진 게임 누구냐? 김태진 게임. 댓글 한번 내가 꼭 기억할 거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오징어 게임이었고요. 오, 지금 자, 정답자는 솔방님이셨습니다. 솔방님이 최초의 정답자고요. 네. 우주의 기운이라고 누가? 오, 괜찮은데? 네. 아주 자, 오답도 한번 말씀해 예. 주실까요? 오답 중에 아 좀 뭐 네. 50억 게임, 50억 개입. 네, 이 정도 예? 있네요. 우주양거위 뭐야? 우주양거위. 네. 오창석 야동. 지읒 이응 아니잖아. 오징어 남편. 그런 이미지신가 봐요. 주로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사실 이제 팩트이기 때문에. 아, 팩트라고 얘기하기 좀 그러네요. 그래요. 예. 오창석 게임. 갑오징어 게임. 예. 아, 채팅이 뭐 읽기 힘들 정도로 되게 빠를 줄 알았더니 다 읽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좀 무겁게 다가오는 게 어쨌든 예. 저희들도 그 오징어 게임처럼 세 명이 다 날아갈 수도 있고 한 명만 살아남을 수도 있잖아요. 네, 두 분 날아갈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포맷만 바꿔서 똑같이 놓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한항공 무슨 내용인지 지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다음 주에 얘 못 볼 것 같은데 나 지금. 네, 그래서 사실 누굴 걱정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네. 다음 주까지 저 나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서바이벌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얘는 빼라 하면 바로 뺄게요. 예. 내가 빠질 수도 있고. 네. 아, 오징어 게임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원래 우리나라 여자 배우 네. 인스타그램 네. 팔로우 수 송혜교 맞아. 씨가 1200만 명으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나왔던 정우현 씨가 지금 1380만 명을 향해 가고 모든 배우 중에 1위 네. 우리나라에서.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이분이 모델 활동을 했었는데 네. 연기는 처음이에요. 이게 첫 데뷔작인데 네. 그러니까 데뷔하자마자 월드클래스 배우가 됐다는 걸 보면 이제는 뭐 천만 감독의 영화에 출연할래 아니면 넷플릭스 할래 그러면은 넷플릭스를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네. 그만큼 완전히 어떤 콘텐츠 시장이 바뀌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이제 오징어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땅한 애들이 또 없고 아니 갑자기 너무 막 훈훈한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어가시는 줄 알았어요. 네, 우리 김태진 씨도 약간 그런 야망이 계시잖아요. 어떤요? 뭐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는 그런 거는 이제 있어요? 버렸고 뭐 몇 달 전 논란 때문에 이미 이렇게 인지도가 높은데 더 스타가 되는 그런 거 그런 어떤 잘 되고자 하는 열망 잘 되고자 하는 거는 다 버렸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미지 쇄신하시고 하루하루 즐겁게 하자. 예.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나갈게요. 좋습니다. 네. 일곱 번째 문제. 요거는 시사 수리 영역입니다. 예, 수학 잘하시는 분들, 산수 잘하시는 분들 잘 듣고 예 문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주어진 시계 해를 구하시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 플러스 3 곱하기 민주당 대선 후보 수 나누기 2는 얼마일까요? 저희가 이제 사칙 연사대 어릴 때 배우는데 순서 헷갈려서 틀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순서를 우리가 잘 체크하셔야 돼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 대선 후보 되는지. 수 현재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 사퇴하신 분 뺐어요.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자, 국민의힘은 참고로 지금 2차 경선 중이고요. 응? 민주당은 마지막 최종 경선 중입니다. 답이 올라왔어요. 오, 답이 벌써 올라왔다고? 올라왔다. 답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야. 근데 재밌는 게 잘 아시는군요. 나누기 2 했는데 홀수가 홀수가 나오는 건 뭐야? 아 그럴 수 있나? 아 그럴 수 있구나. 아 여기 미안합니다. 네. 0은 또 뭐야? 어. 계산 안 하신 거 같아요. 정답은 이미 나왔고요. 네. 일단 조금 여러분들 정답을 좀 더 보고 네. 예, 발표합니다. 핫화자리 너무 많아서. 100이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100이 넘어가. 네. 핫화자리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대요. 그럴 수 있죠. 48명도 나오고요. 네. 예. 수포다. 수포자는 수포. 여기랑 사칭여사이랑 수학 이거 산수입니다, 여러분. 예. 이거는 네. 무슨 우리가 지수 로그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계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예. 자, 우리를 너무 고품격으로 본다고. 아, 계산할 시간을 좀 드려야 되나요, 저희가? 네. 그래요. 요쯤에서 예, 더 보면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숫자 14가 정답이었고요. 네, 최초의 네. 정답자는요, 누굽니까? 지임님이었습니다. J-E-E-E-M님이 최초의 네, 정답자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오창섭 평론가 네. 한번 해설을 해주실까요? 네. 네, 10월 8일 이제 국민의힘 2차 경선이 끝납니다. 현재까지는 8명이고요. 8명. 제일 처음에 들어간 숫자는 8. 더하기 3 곱하기 민주당 대선 후보 수인데 현재 4명. 이제 김두관 4명. 후보가 사퇴하면서 4명이 됐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칙 연상상 어허. 3 곱하기 4 나누기 2를 먼저 하시고 그렇죠. 앞에 있는 더하기 8을 해주셔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8 더하기 6은 14가 되겠습니다. 예. 약간 되게 초등학교 저학년 EBS 수학 선생님 된 줄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 네. 8 더하기 6은 14 정답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이렇게 많나요? 네. 8명. 윤석열, 홍준표, 네. 원희룡, 유승민, 네. 원희룡. 황교안, 네. 최재형, 오. 하태경, 네. 두 명이 또 누구예요? 한 명. 지금 요즘 7명 나왔으니까. 아, 네, 7개구나. 한 명이 누구지? 안상수. 아, 8명이구나. 아니, 저 오케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어쨌든 네. 시사평론가시니까 4위는 개인적으로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아, 4위요? 네. 4위는 원래는 황교안 대표가 부정선거 얘기만 안 했어도 황교안이 그래도 전 대표빨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쪽 당 분위기 또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극우에게 기대서 그쪽 표를 빨아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황교안 후보가 4등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럼 우리나라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상식선을 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예. 황 후보는 안 되고 저는 최 후보나 원 후보 중에 최재형 후보나 원희룡 후보 중에 올라와야 그래도 정상적이다 정당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황 후보가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오케이. 아직 뭐 이 후보가 최종 확정된 게 아니죠. 이 후보 숫자가. 네. 아, 네 명이 올라오는 거는 최종 확정이 되는 거예요. 2차 경선이 8명, 1차 경선 4명. 오케이. 어차피 제가 언급했던 최황 원 누가 올라도 1등은 네. 안 됩니다. 아무튼 뭐 주목하는 분은 한 두세 명 정도만 있는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요게 이제 덧셈을 먼저 하신 분들은 아마 22가 나왔을 좀 거예요. 헷갈려서 예. 그래서 네. 좀 약간 살짝 저희가 그 부분에서 좀 꽈 봤습니다. 자, 이제 남은 문제 세 문제고요. 방송 시간 한 18분 정도 남아 네. 있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 문제 들어볼 텐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양쪽 고막을 활짝 여셔야 돼요. 일종의 듣기 평가 문제, 시사 듣기 평가 문제를 준비했거든요. 한 1분 정도 저희가 어떤 음성을 들려드릴 겁니다. 그 음성을 잘 듣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조선일보를 포함한 보수 언론 그리고 우리 국민의 힘, 죄송합니다. 도둑의 힘, 이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의 이 부패 정치 세력들에게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천 대유는 누굴 겁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아니에요, 여러분. 최대 칩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등장하는 인물을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문제는 안 드렸어요, 저희가. 두 명 다 말씀해 주세요. 두 명을 한 번에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동시에 써주세요, 동시에. 아직 안 나왔죠, 그 두 명이. 네. 두 사람이 나온 이름이... 것 같다. 나왔습니다. 나온 것 같아요. 아, 나왔어요. 오케이. 아, 이거 좀 여기서 좀 웃긴 거 나와야지 좀 재밌는데. 에?
아니 방송은 더럽게 재미없다고 하면서 상품 그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싶어. 예. 어? 뭐, 방송 재미없다 얘기할 땐 언제고. 재미없다고 한 몇 명이 말씀하시더니 하여튼 치킨은 다들 먹고 싶은가 봐. 자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많이 네.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다 나갔죠 음성은 이미. 네. 오케이. 자 다음 음성을 듣고 등장한 인물 모두 맞히세요가 문제였고요. 두 명 정답은 무엇입니까? 자, 이재명 김기현이었습니다. 이재명 김기현. 두 명 다 말씀해 주셔야 되고 정답자 우리 고슴도치님께서 정답 맞추셨습니다. 고슴도치님. 네. 예. 축하드립니다. 이게 어떤 그 상황인지.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게 설전이잖아요, 약간. 네. 이제 아까 전에 잠깐 낱말 맞추기로 나왔었던 화천대유와 네. 관련됐었는데 네. 이제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양쪽이 나눠져 있어요. 예. 민관 합작인데 민이 주도했을 때 돈을 많이 가져갔다. 어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이재명 지사가 하고 있었고 관주도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 관주도는 최초의 설계자는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라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 이제 설전이 벌어졌던 그 음성을 저희가 여러분께 들려드렸고 네. 뭐 이재명 지사 목소리는 뭐 다들 맞추셨고 네. 김기현 조금 틀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홍장원 나왔네요. 홍장원. 박지훈 MC 장원. 장효윤 러브 오창석은 뭐야? 정말 뜬금없네요. 갑자기. 네. 예. 저보다 키 한 20cm 크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네. 프리랜서 아나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아~ 예. 오지명 김기수, 예. 장혜경님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예, 예. 배칠수 성대모사라고 예 아니고요. 오답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호식이 종국이. 호식이 종국이 뭐예요? 아 이거 생방 맞아요 여러분. 예. 생방입니다. 자 오창석 김태진.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이거 좀 재밌어요. 저희가 시사 추리 영역 준비해봤는데 네. 보기가 4개의 사지선인데 그림이 각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특검 촉구를 위한 도보 투쟁을 예고한 사람은? 자 각각의 보기 1번부터 4번 중에 특검 촉구를 위해서 도보 투쟁 예고한 사람의 이걸 뭐라고 그러죠? 실루엣. 실루엣. 나 몽타주라고 그러는데. 아, 몽타주라고 하기엔 얼굴이 너무 안 나와요. 딱 보면 누군지 알겠죠? 네, 나도 알겠어. 진짜 강하신 것 같아요, 다들. 바로 알겠어요, 정말. 실루엣만 봐도. 네, 네 바로 정답 올라왔고요. 자, 뭐 3번, 4번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블루파프리카님, 이게 뭐라고 나가지를 못하겠네. 저희가 원한 게 그겁니다. 네. 예, 예. 저희가 원한 게 그거예요. 되셨어요, 이미. 계속 그냥 어쩔 수 없이 보게 만드는 거. 방송 끝날 때 정답자 발표합니다. 자, 특검 촉구를 위한 도보 투쟁을 예. 예고한 사람을 맞추시면 되고요. 네. 실루엣을 보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을 네. 쓰시는 분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4번은 지금 정치권에 계시지도 않는데. 예, 4번. 4번, 3번, 2번, 1번 어떤 뭐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도 있겠고 네네. 딱 보면 떠올려지는 뭐 그런 알네요. 실루엣들이에요. 자, 좋습니다. 정답 바로 발표합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1번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네. 예, 최초의 정답자는요. 닉네임 한프로, 한프로님이셨고요. 1번이 이제 이준석 대표 저거 타고 출근하는 모습 찍혔었고 네. 네. 2번이 이제 다리가 굉장히 많이 벌려져 있죠? 네. 아, 참, 네. 네, 윤석열 후보고 네. 3번. 참, 처음에서는 3번이 썰매 타는 건 줄 알았어요. 네. 네. 썰매 타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공중부양하는 모습이고 네. 네. 허경영. 네. 4번은 미안하다! 예, 고승덕 씨였습니다. 이게 4번 미안하다 외칠 때 왼쪽에 젊은 남성이 한 명 서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게? 그 당시에 그 고승덕 후보의 개파였어요. 네. 누구예요? 김병민 최고입니다. 아~ 지금 2번 옆에가 있죠? 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안 되는 그래요? 후보만 찾아가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예.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못난 아버지들 딸에게 미안하다라고 외쳤을 때 그때 옆에 김병민 최고위원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시사 프로가 처음이라서 이런 것까지는 된다는 걸 오늘 배우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네, 어차피 날아가도 저만 날아가면 되니까요.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1번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진짜 어려워요. 네. 와, 마지막 문제는 진짜 네. 마지막 문제는 진짜 웃음기 쫙 빼고 완전 진지하게? 생 리얼 진짜 막 수능 같아. 네. 그냥 진짜 지식 어떤 상식으로 가는 거야. 약간 네. 골든벨처럼 그럼 제가 그렇죠. 해볼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는 조금의 어떤 오타라든지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그럼요. 그냥 제대로 맞춰주셔야 돼요. 오케이. 문제 완전히 갑니다. 제대로입니다. 진짜예요. 제대로 드릴게요.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자, 진지하게 들어주시고요. 최근 대한민국이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일곱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앞서서 SLBM을 보유한 세계 6개 국가를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입니다. 순서대로. SLBM. 아, SLBM을 보유한 나라 순서대로 나열해 주면 돼. 네. 그리고 이거는 공식적인 국가만 해당돼요. 맞습니다. 저희들은 일곱 네. 번째로 국가 됐고 네. 앞서서 세계 6개 국가를 순서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댓글창으로 잘난 척하던 분들 지금 한마디도 못 쓰시잖아요. 한마디도. 네. 한마디도 한마디도 못 쓰네. 한마디도 거봐. 야, 그렇게 뭐, 하나 올라왔어. 한 분이 뭐? 여섯 명은 뭐야? 국가래니까. 네. 어? 뭐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니 당연히 저희들이 일곱 번째 국가니까 네. 당연히 앞에 여섯 국가 있는 거 맞잖아요. 근데 순서대로 네. 가야 되는데 네. 누가 하나 오답이니까 그거 그대로. 복사하기로 다 올라오가잖아 지금. 자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오늘 정답 나올 때까지 합니다. 지금 여섯 개국 하고 있는데 첫 국가부터 틀리니까 첫 국가부터 지금 틀려요. 밑, 예. 밑에 계속 틀리잖아.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다 틀리냐? 첫 나라 그 나라 아니라고. 미국 아니에요. 미국 아니에요. 아유. 자, 첫 나라를 미국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는 미국 아닙니다. 자, 태정태생 문단세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대답들이 나오고 있어요. 고구려 백제신라.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지금 우리도 지금 정답 찾기가 너무 힘들다. 여러분 미국 아니에요. 아, 예. 네, 미국 아니에요. 고조선 고구려 백제신라. 예, 아닙니다. 자, 모르겠으면 웃기기라도 하세요, 여러분. 모르겠으면 웃기기라도 해. 네. 미국이 자 소련 아닙니다. 가고 싶은 나라 적어도 되나요? 예, 가고 싶은 나라 적으세요. 예. 자. 이제 조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비슷비슷하게 나왔었죠. 네네. 네. 자. 소련은 인정해주자. 그 당시 소련이었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이잖아. 난 솔직히 소련이 더 친숙해. 아, 그래요? 고르바초프. 이마빡의 한반도 국기. 네. 자, 여러분들. 자,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 보유한 일곱 번째 국가가 우리나라고요. 네. 코타키나발루 뭡니까? 코타키나발루. 코타키나발루 심지어 나라도 아니야. 도시 아니야, 코타키나발루는? 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아, 유금자 아니에요? 정답자 나왔나요? 와칸다 포에버 나왔습니다. 와칸다 포에버! 야, 드디어. 야. 자. 몇몇 분이 나왔는데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다고? 나온 것 같은데? 네. 진짜로? 와, 이거 어떻게 힌트를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나왔어요. 이제 나왔대요. 오, 좋습니다. 아, 그냥 내 돈으로 치킨 사 먹겠다. 이런 거 좋습니다. 아, 그게 빠르실 것 같아요. 자, 가나,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잠비아, 네. 콜롬비아. 정신 차려. 아까 전에 킨텍스 코엑스 엑스포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졸업생 아니랄까봐. 예. 서초동 면목동 중국동. 야 이게 문제를 진지하게 가야지 웃기네. 야, 자기들이 모르니까 장난치고. 그러니까 쉽게 맞추는 거는 수준 낮다고 얘기하네요. 김태진 너는 알았냐? 솔직히 몰랐다 나도. 이걸 어떻게 아냐? 몰라. 이거는 김종대 전 의원 정도 돼야 자, 한 번에 맞추지 않을까. 정답을 언제 발표해드리면 될까요? 정답자 나왔네요. 나왔어요? 나왔네요.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요. 이제 그만 침착하시고. 자, 정답을 일단 우리 조현아 아나운서 네. 발표해 주시죠. 자, 정답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미국을 먼저 쓰셨는데 네.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요. 러시아가 1955년,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1961년, 영국, 1961년, 중국, 중국 1982년, 프랑스 1985년, 인도 2013년. 이렇게 그렇습니다. 6개 나라였습니다. 러시아,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인도 순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되겠고요. 네. 최초의 정답자 무려 3분 48초 만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정답자는요. 최초의 정답자 J-E-A-N-N-Y님 축하드립니다. 와우. 와, 이거 진짜 박수 갈 만하다. 아, 이거 진짜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렇게 재미없고 유치하다고 한 시간 동안 뭐라고 하더니 이제서야 맞춰놓고서 무슨.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네. 진지하게 그러니까요. 풀어주셨어요. 네. 러시아 아니고 소련. 예, 맞아요. 맞는데 지금 현재 국가명으로 아무래도 발표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당시는 소련이 맞습니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맞아요. 예. 우리가 순서를 알아야 되냐. 북한도 있어야 되냐고 하는데 네. 북한은 이제 공식적 국가는 아니에요. 잠수함에서 네. 발사된 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뭐 보유했다라고 본인들은 말을 하지만 북한은 아닙니다. SLBM을 사실 저도 어제 처음 찾아봤거든요. 네. 이게 잠수함 탄도미사일이죠.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ICBM이라고 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멀리 가는 거야. 대륙간 대륙을 대륙과 대륙 사이를 갈 만큼 멀리 갈 수 있다. 요건데 잠수함에서 직접 쏘면은 바다에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마음대로 쏴도 적군이 방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S는 이제 서브마린 잠수함에서 발사시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아주 수준 높은 문제였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수준을 찾은 것 같아 이제. 네, 허리 밑에 SLBM이 있다. 아니 근데 또 어떤 분께서는 종방송식 듣고 왔다고. 다음 아 뭐라고 누군데요? 네, 저희 치킨 드릴게요. 누군데? 네, 누군데? 나 그분 우리 팬으로 만들 거야.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네. SLBM. 이제 여기서 S가 이제 M이 미사일인 거고 네, S는 맞습니다. 뭐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니까 이제 서브마린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L이랑 B는 뭐 네이버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 저희가 총 10문제를 풀어봤고요. 네. 오늘 준비한 상품이 50개였죠. 맞습니다. 50개. 50명에게 저희들이 상품 네. 드리겠고요. 뭐 상품 소개는 제가 계속 해드리긴 했지만 저 왓챠 네. 그 이용권, 네. 치킨, 그다음에 스타벅스, 또 카페모카 이용권까지 총 50명에게 드리고요. 예. 저희들이 뭐 계속 중간중간에 당첨자를 발표하긴 했지만 저희 또 제작진께서 뽑은 또 당첨자가 있잖아요. 최초 당첨자 10명 네. 정도는 우리가 발표를 네,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발표할까요? 오케이. 아니, 조윤아 아나운서 가자. 왜냐면 다음 주에 못 볼 것 같아서. 아니, 2주는 제가 나온대요. 아, 그리고 다섯 명은 발표하고 다섯 명 내가 할게. 나도 못 볼 것 같아서 지금. 아, 그렇죠. 오케이. 아, 서로 오늘 또 처음 봤는데. 네. 방송이 한 명씩 읽죠. 우리 다음 주에 이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럼 제가 세 명 읽을게요. 오케이. 세 명. 방송이 안 풀리면 끝날 때 그 제작진들이 인사 되게 어색하게 한다. 아무튼 몰라. 할 때 해봐. 굉장히 네. 더 어색해졌어요.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1번 문제 맞추신 한프로님. 예. 그리고 또 2번 문제 맞추신 한나 박님, 팡님, 그리고 3번 문제 맞히신 윤하루하루님. 네. 좋아. 네, 이렇게. 오케이, 세 명 발표했고요. 네. 그리고 나름님 4번 문제 맞추셨고요. 쌍선별TV님 5번 맞추셨고, 솔방님 6번 문제 맞추셔서 최초의 정답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창석 시사평론가. 네, 7번, 14번 맞춰주신 JEEMGM님 맞추셨고요. 8번은 석화림님, 9번은 한프로님, 10번은 지니님, JEANNY님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개그맨 김태진 씨 재밌어요. 아, 뭐 그렇게 봐주시면은 예, 네. 영광입니다. 네. 재밌었다는 얘기니까. 네. 아무튼 오늘 저희가 오늘 첫 방송 진행해 봤고요. 총 50명인데 10명만 발표했기 때문에 네. 그 외 당첨자 40명은 오늘 오후 TBS 공식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서 예,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소감이 좀 궁금하네요. 근데 저희 어쨌든 3명 처음이었잖아요. 처음이고 호흡 어떻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약간은 나도 이제 시사가 처음이라서 어디까지 말해야 네. 되는지를 몰라서 조금 약간 좀 몸을 사렸는데 대충 네. 알겠네 해보니까. 네. 네. 제가 발언하는 정도까지는 다 오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까지 되죠. 어차피 형이 어디 가서 시사평론가로 잘릴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시사하시니까. 그러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창석이 있으니까 네. 프로가 좀 그래도 있어 보이네. 그리고 또 조현아 아나운서가 있으니까 조금 더 뭔가 정돈돼 보이고. 예. 사실 조현아 아나운서도 저녁에 더룸 진행하기 때문에 저만큼 다 아실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제가 기습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예. 아무튼 뭐 저희 셋이 뭐 준비를 했다고 치지만 사실은 이 문제들은 제작진이 낸 네.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상했으면 제작진한테 뭐라고 하시기를. 저희 잘못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저희도 해보니까 네. 어떤 문제에 좀 열광하시는지가 대충 네, 감이 네. 잡히거든요. 네. 다음 주에 진짜 재밌을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55분까지 하라고 해서 나 더 하고 싶은데. 생각해보면은 네. 제가 어쨌든 2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어쨌든 저희 선배님들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네. 조연아 아나운서 계속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약간 임상실험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2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르게 또 찾을 수도 있으니까. 예. 예, 코너를. 2주가 이제 제가,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무조건 선배님이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 네. 전부 다 선배님들이 나오시고 막내 보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보고 선배가 이제 뒤에 나오는군요. 보고, 약간 네. 베타 테스트 같은 거야? 그쵸, 네. 그러면 대한항공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첫 번째 마루 예. 1번 대상자. 조연아 아나운서 뭐 저희는 계속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네. 정신 없진 않았다. 여러분들 태진 씨 대한항공 썰 풀고 가요 하셨는데 이게 이제 방송이 가능한 수준인데 제가 한번 의견을 좀 묻고 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와이프가 이제 대한항공에서 거의 10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네.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건 다음 주에. 그래요. 다음 비행기 주에. 탔을 때 번호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아니. 그분이 승무원이 아닐 때 네. 제가 연락처를 따서 네. 저기 신사동의 광동수산이라는 호텔에서
연락처를 따서 그 당시 그분은 뭐 대기업 회장님 네. 비서였어요. 아~ 우리 집사람이. 멋있다. 그때 이제 제가 나도 놀아야 되니까 그분은 승무원을 만들어서 비행 나가면 나 놀았죠. 아. 무슨 말이야. 예. 내가 대기업 회장이 될 수 없으니 비서라도 데려오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희가. 그래서, 아무튼 뭐 아, 사랑합니다. 아, 유부남들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와닿지 않는지. 브라질 비행을 가면은 네. 9박 10일을 가요. 아. 아, 그러면 완전 야호를 부르는 거지. 네. 만세지, 만세. 팬데믹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결혼 추천하세요? 아오 굉장히 누구? 아니, 누구? 결혼 두 명 아 결혼이요 네네네. 결혼은 좋죠 어. 결혼은 너무 너무 아, 좋은 겁니다 근데 안 해도 재밌어 어. 안 해도 재밌고 해도 재밌다라는 네.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 아 되게 재밌네 뭐.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썰 풀면서 끝내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고요 네. 오늘 네. 1회였습니다 1회였고 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도 있었고 그런 점들 보완해서 다음 주에 더 재밌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선물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퀴즈 탐험 시사의 세계, 세계! 고맙습니다 TBS